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미국 그 달러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집에 그 이제 남편분이 이제 출장을 가시는데 그 해외 동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아이젠하워 1달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수집을 좋아하는 예,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. 예. 크라운급으로 굉장히 크고요. 뒷면은 이제 그 독수리가 이제 물고기를 예, 그 잡는 예, 그런 모양이죠.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도별로 71, 74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립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기념 동전 나왔는데 뒤에 모양이 예, 자유의종으로 굉장히 모양이 약간 좀 예, 틀립니다. 그래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모아요. 71년도서부터 78년도까지 예,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연도별로 줄 세우기에서 모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에서 1달러는 이렇게 큰 거는 잘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이 이후에 79년도는 앤서니 예, 수잔비 앤서니인가요? 그 동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쿼터랑 또그 혼동이 돼서 많이 이제 1달러들이 그냥 기념 동전으로 미국에서는 발행이 됩니다. 예,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그 같이 받았는데 예, 카지노 예, 네바다주 카지노, 예, 동전으로, 예,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렇게 커서, 홀더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예, 이렇게 해도 이렇게 우는 게 있고요. 그래서 여기 잡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하나 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5분이에요. 예. 뭐 하여튼간 요렇게 예, 수집하시면 되고요. 그 아이젠하워 1달러 크라운급이었습니다. 이것도 하나 꽂아 볼게요. 예, 크라운급 동전들은 보는 거 이제 코인이지만 예, 크라운급 동전들은 이제 동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시거나 이런 거에 만족도가 굉장히 예, 굉장히 높아요. 만족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 보관상 힘든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 50개 주 합병, 예, 기념. 이거는 이제 쿼터인데, 뒷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. 예, 이것도 같이, 예, 받았습니다. 뒷모양이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수집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. 저도 이제 미국에 그 있는 분한테 예 받아서 완집을 했는데요. 이 보시면은 예, 배모양 굉장히 예쁘죠.
이렇게 했고,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동전 중에서, 이렇게. 요 동전 받았는데요. 그 악수하는 동전이 제가 요게 그 프로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5센트짜리 이거 받았습니다. 예, 웨스워드 중에 처음 나온 건데요. 제가 이 처음 나온 게그 프로파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있어가지고 제가 합니다. 그 웨스워드 중에서 하나 더. 이 키보트라 그러나요? 예. 이배 타고 가는 장면, 예, 이것도 웨스트워드 중에 하나거든요. 3 중에서. 예, 버팔로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악수하는 거, 그 다음에, 그, 제퍼슨 하우스 2006년 리턴 한 거, 예, 그리고 태평양, 크락이 태평양 본 것까지 다섯 개가 한 종류 세트입니다. 근데 제가 이것만 없었는데, 요번에, 예, 받았습니다. 이거는 이제 미국 건 아닌데요. 호주 2달러. 호주 2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그 두껍습니다. 예, 두껍고. 이거는 이제 그 갇힌 지인분의 그 동생이 그 호주에 사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 개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해외 동전 중에서 받은 것 중에 여기 아무 의미 없는 1센트 짜리인데요. 예, 캐나다 1센트 짜리인데 보시면 아,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, 그 연도가 1867년이라고 있습니다. 1867년서부터 1967년이라고 찍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의미 있는 동전인데요. 그 캐나다가 네 개의 연방으로 그 같이 출발한 게 1867년입니다. 그래서 1867년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에다 새긴 겁니다. 예,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예, 아, 그 외국 동전들은 생각보다 값이 높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우리가 그 발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. 플로리다.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양한 동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그 예쁜 동전들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외국 동전 중에 특히 미국 동전들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, 그, 연도별로 줄 세우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수집 가치는 높다고 봅니다. 특히 이렇게 그 50개 주나 이렇게 그, 루이지애나 발견 200주년 기념을 해서, 이제 토마스 제퍼슨 그 5센트 5개, 문양이 틀린 거 나온 것들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롤도 많이 모으시고 굉장히 좋습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. 비 오는 비 피해 없으시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